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 직접까지 가셨는데 심령 한 말씀만 하시죠. 도의적 책임 혹시 느끼십니까? 특검은 뇌물 공여자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